정부의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가운데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호텔 임대주택이 어제 입주를 시작했는데 저희 한세현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자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서울 안암동의 관광 호텔을 리모델링해 어제 입주를 시작한 호텔 임대주택을 가봤습니다. 13에서 17제곱미터 크기 원룸에 화장실이 붙어 있고 침대와 가구, 에어컨, 냉장고도 기본 사양으로 갖춰졌습니다. 추가적으로 구매할 필요 없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인테리어 또한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사는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호텔 건물의 한계로 지적된 취사시설은 공유 방식으로 마련됐습니다. 창고로 쓰이던 이곳은 보시는 것처럼 공유 주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있고요. 설거지를 할 수가 있고, 원하는 대로 요리도 할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해요. 컵, 접시 이런 거는 각자 알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같은 지하 공간엔 TV 시청실과 운동시설, 회의실도 있습니다. 보증금 100만 원에 임대료는 월 최대 35만 원. 시세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혼자 살기엔 부족함이 없단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장기 주거용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다 보니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화장실도 작고 주방이 일단 너무 좁아서 그리고 저기 히터밖에 안 돼서 너무 건조해요. 또방한 칸당 2억 원에 달하는 매입 개조 비용을 고려하면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특히 최근 전세난이 원룸 부족으로 빚어진 게 아니란 점에서 전세 대책으론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호텔을 활용한 공공임대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책의 일부일 뿐 3, 4인 중산층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이 전세 대책의 중심이란 입장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